팔단 봉사 정성대입니다. 지난 시간까지 초습과 조선세법 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. 동영상을 보고 실내에서도 열심히 따라하면 코로나를 극복하고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인에 대해서도 오늘 열심히 동영상을 보고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에는 은망세, 전시세, 요격세, 봉두세 네 가지가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 단계이니까 더욱 힘을 내서 열심히 동영상을 보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칼을 수평으로 뽑는다. 정면을 배꼽까지 내려치고 제자리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정면을 배꼽까지 내려치고 즉시 왼쪽으로 돌며 왼 어깨 쪽으로 상대 칼을 머리 위에서 받아 흘리고 우상에서 좌하로 내려치고 오른쪽으로 돌며 오른 어깨 쪽으로 상대의 칼을 머리 위에서 받아 흘리고 좌상에서 우하로 내려친다. 앞을 향하여 중평을 하고 그 자세에서 위로 납도한다. 칼을 위로 뽑아 그대로 한 바퀴 돌리며 왼쪽으로 붙여서 좌하에서 우상으로 올려친다. 체부하면서 거정격을 하고 칼을 내려 중평을 난다. 그 자세에서 퇴보 납도한다. 칼을 위로 뽑으면서 우상으로 올려치고 즉시 좌하로 내려친다. 다시 칼을 틀어 목을 찌른다. 칼을 당겨 중평을 한다. 그 자세에서 위로 납도한다. 칼을 앞으로 뽑으며 상대 칼 좌측 능각을 스쳐 찌르고 칼을 크게 스쳐 올려 무릎까지 내려 뱉다. 체부하면서 좌하에서 우상으로 올려쳐 상대의 겨드랑이에서 멈춘다. 칼을 내려 중평을 하고 그 자세에서 퇴보 납도한다.